주여 세상 즐겁다 버리고서 smile. 여기 켜져 있는데 저 뮤트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欢迎大家来到星期天健康中心。뻣뻣해졌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깊이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我的身体有点很僵发僵硬，你知道为什么吗？因为我昨天刚从美国回来。 짐을 내리다가 삐끗했어요。在机场，在卸行李的时候不小心撒了一下腰，所以我的 身体啊, 그래도 여러분 뵈니까 但是我看到大家以后呢, 아픈 게 훨씬 쑥 들어갔는데 아, 我感觉我 力量倍增 여러분 사람이 탁 죽었다 如果一个人突然死掉,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那么从他身体里面什么没有了? 생명이 없어졌다 그래요. 생명이 없어졌다. 생명이 없는 게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은 거예요. 没有生命就等于死亡. 테레비가 죽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如果一台电视, 전기가 없는 거예요. 没有画面了, 사람이 죽었을 때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那么一个人, 그래서 생명도 없는 没有生命了. 전기처럼 테레비 밖에서 테레비 안으로 들어가서 테레비를 작동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수지来的生命的能量 탁 없어지면은 当这个生命的能量从我们的身体 테레비가 순간적으로 뭐예요? 就像电视 电源被切断 화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탁 꺼지는 건 뭐라 그래요? 也会突然 상실돼요. 기절한다 그러죠. 突然生命的能量突然断掉. 근데 제가 중국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한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 치주. 我在中國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는 기절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건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那么在中国，在韩国气绝是突然休克的意思。 그러니까 但在中国呢，气绝呢是 끊겼다는 거는 气绝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선을 어떻게 해요? 就像把电源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剪断. 그럼 텔레비는 那么电视上的画面随着电源被切断，也会随之消失。那么我们的生命的气息被切断。 생명도 옛날에는 生命 중국 사람들은 그것은 뭐라 불렀습니까? 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중국인은 认为生命的本质就是气，这个气进入生命的体内，人体以后，人会体会出一种生命的气。但这个气被切断呢？那么气绝，谁知就会出现身亡的结果。그래서 텔레비전은 무슨 제품이죠? 那么电视是什么产品呢？是电器产品。电器产品离不开电。我有电供应进来，它才会实现它的功能。那么我们人体呢？靠什么来实现功能呢？
기는 기인데 무슨 기라고 그러면 될까요? 생명의 기입니다. 更高层次的能量就是气，就是生命的气息。 이 생명기를 너무 기니까. 那么生命的气息，명자 빼고 这个概念有点太长，我们就把它 우리 인간은 简短的说成是生气，不是生气，不是生气，而是生命气息的生气。 그렇죠? 아, 죽은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那么一个死亡的人，他不再有气息，他在身上不会有生命的气息。 어떤 사람이 생기가 도는 사람이에요? 那么什么样的人身上会充满生命的气息呢？ 행복한 사람, 화가난 사람. 健康的人, 행복한 사람이 생기거든. 还是忧愁的人, 화가난 사람은 뭐가 돈다고 해? 生命的气息被打乱了，体内的那种杀气腾腾。화를 내 가지고 살기가 계속 등등하면 그 사람. 那么生气的人，他会杀气腾腾。 그러니까 살기는 무슨 기를 잡아먹어요? 这个杀气呢，会把生气给生命的气息给吞掉、吞噬掉。 우리가 那么生命就会慢慢的萎缩。 那么当我们喜悦、幸福、开心的时候，生命的气息才会旺盛。 또 우리가 진실을 깨달을 때, 当我们真正的明白、领悟了真理的时候，啊，我们会拍案叫绝，豁然开朗的心情会给我们带来一种生命的气息。那么你们被人欺诈、上当受骗了，你们内心当中就会产生杀气、怨恨。 그래서 기분 좋다라는 말은 뭐가 많이 돈다는 말인가? 心情好，也就气氛好。那么这个气氛呢，就是一种生命的气息。 기분 좋다는 말은 생기가 많이 돈다는 말이고 행복하다, 기쁘다. 让我们幸福开心，就会有一种生命的气息。 여러분의 투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如果你们在治疗疾病的过程当中，恢复健康之前，必须要首先恢复生命的气息。 就像一个电器产品没有了电了，它不会有任何的功能一样。那么再怎样再完美的电器产品，修理的再好的电器产品，如果没有电源，它不会有任何的功能体现。 전기라는 것은 항상 키면 돼요. 那么电呢？电能呢？只要插在电源上，只要我们的生命体和生命的气息接续起来，就是能够连接起来，把这个生命气息的开关打开，生命的气息就会源源不断的供给我们。那么怎样才能电器产品如果发生故障？ 要按电器的原理来修复它。那么生命体发生了故障，要按生命的原则来恢复它。那么生命的原则最根本的原则就是生命的气息。我们就要明白什么是生命的气息。那么今天在座的每一位，大家为了战胜。 大家为了战胜大家现在在战胜的这个问题，大家一定要加以思索。现代人得病的原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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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现代人得病的
那么我们去对治病的原因不加以思索，却为那些啊如何如何治病这种方法的东西却十分的执着。甚至呢，有人说喝尿可以恢复病啊，这是真是여기서는여러분여러분께서생각하셔야됩니다。大家在这里要一定静下心来，细细的思索。啊，大家要拍案내가도대체왜어떻게다가이런지경에왔는지를我今天为什么会到这般的地步啊그러니까이빠져나갈구멍이뭐요当你找到了治病的原因，才能找到挣脱这个疾病的方法。当你明白了这一点，才能真正的摆脱疾病。我在这里不是用什么魔术让大家的病一下子就能医好。那么，我通过这个健康讲座，就是要让大家明白，我们身体上发生到底发生着什么样的事情，为什么会发生这样的事情，如何才能从这样的状态当中真正的摆脱。当大家真正明白这些理由的时候，大家才能真正的医治。大家一定要学会思索。一定要体会。내가암에걸렸다。比如说啊，我现在身患癌症。암에걸렸다는말이무슨말이냐？那么身患得癌了，这是什么意思？胃癌이래。啊，不是我得了胃癌、肝癌。那么这癌到底是什么呢？왜걸렸나？为什么会得呢？我们对这个为什么？并没有深加思索。在解决任何问题的时候，我们先要找到原因。你找不到原因，就等于没有找到开锁的钥匙。我现在给大家看一个图片。不管是现代医学还是中医韩医，都是归根结底都是在治标不治本。我通过下面一个图片呢，给大家讲解。这张图呢，在의사하고간호사죠。图片上是지금고장이어디났는데有一个水龙头发生故障的水龙头在不断的流水。원인은수도꼭지에있어。地上呢溢满了水。근데증세는결과는어떻게나타나这个原因呢是水龙头坏了，而它的表面现象呢是地面上溢满了水。那么一个医生呢和一个护士呢正在拿着拖把不停地在拖地上溢满的水。那么病原因在什么地方呢？是在水龙头呢，还是在地面上的水呢？大家看，通过这个图片，知不知道原因在哪儿呢？여기에문제가있다말이야原因이래가지고는백날치료해봐요这个原因在水龙头上，那么你就是天天一天二十四小时在不断的用拖把拖地上的水，也不会从根本上解决这个问题。여기우리맨앞에앉은우리박민영我们今天参加讲座的。坐在最前面的我们的朴姊妹，那么到迄今为止，你的治病过程就像什么？就像这个用拖把不停的拖地上水的医生一样。对病的原因，并没有进行医治，而是对那些病症。不断的进行治疗。那么不光是这个朴姊妹，就是今天在座的很多人可能都经历了这样的治疗过程。那么治疗了很多时间，是用了很多的方法，但是症状好像暂时有了缓解，但稍后还会有复发。那么到底原因何在？就是治标不治本，没有找到真正的原因。今天大家来到这里，通过讲座，就是要让大家明白领悟，我们身上发生疾病的原因到底是什么，怎么样才能合理的、正确的来解决这些治病的原因。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다들 听过这样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냥 思索过吗?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为了解决大家身上的问题, 首先要改变大家的思考方式. 자, 여러분 지금 가지신 그게 당뇨병이든 不管你们身上患的是什么样的病, 是糖尿病, 是癌症, 암이든 간에 어떤 병이든 还是风湿性关节炎,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进入21世纪以后呢, 医学家和科学者们终于发现了这些所有疾病发病的原因。 이번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꼬맹이들이 参加这期讲座的患者当中呢, 也有不少年轻人. 아토피니 이런 병이 그렇죠? 아토피든 可能是 原发性 피부병. 뭐가 변질된 겁니까? 那么这种原发性皮肤病是什么发生病变了呢是皮肤细胞发生的病变 가렵고 나중에 뭐 비늘처럼 일어나고 두꺼워지고 奇痒无比然后会发生一些鱼鳞一样的 성피부염 걸린 애들의 피부 세포를 떼서 보면 피부 세포가 어떻게 된 거예요? 这些异位性皮肤病的皮肤细胞呢?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把这个细胞病变的细胞在显微镜下观看的时候，这些细胞已经发生了病变。癌细胞和正常的细胞进行比较的时候呢，就会发现，癌细胞是发生病变的细胞。在我们身上发生的任何一种疾病，其原因就在于构成这些器官的细胞遗传基因发生的病变。糖尿病也同样道理。 正常건강한세포하고和正常的健康的细胞相比，糖尿病患者的细胞，세포의변질이진정을일으키는 원래 癌细胞呢? 못합니다. 간이 하는 일은 간세포 하는 일은 해독 작용입니다. 那么 간세포 정상의 간세포 소체도 작용. 암세포가 돼서 변질되면 변질成 간癌细胞以后呢, 그래서 간암 걸리기 전에는 술을 먹어도 술을 잘 해독을 해냈는데 간암 걸리고 나서부터는 술을 喝酒可以很快的醒酒. 但是喝完了酒以后呢，就患了肝炎以后，喝完了酒以后，就无法消化这个酒，因为肝上失了解毒作用。那么我们吃各种食物里会有毒性的东西，我们不至于被毒死，正是因为肝有解毒作用。 如果你患了肝脏就丧失了这种解毒作用，你的身上就会有很多的毒素，导致细胞到底为什么会发生这种病变呢？病变的原因何在？细胞是如何发生病的？ 세포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죠. 那么在我读医科大学的时候，把正常的细胞和糖尿病患者的细胞拿到一块，在显微镜下怎么看也看不出有什么不同，但现在不同了。糖尿病患者的细胞，和风湿性关节炎患者的细胞，还有健康人的细胞，这相比较的情况下，现在的科学已经能比出子午卯酉来了。 什么不同呢？现在可以。过去的显微镜呢，还不够观察到这种病变的精微地步。
随着科学的发达，观察手段的发达，我们发现细胞里边有生命的程序，这种程序被打乱了。那细胞呢，就像电脑一样，电脑里边安装了各种各样的程序。那么如果程序被打乱了，那么电脑就不会正常运转一样，细胞里边也已经被注入了，被编上了生命的程序。那么这个程序，这个程生命的程序叫什么呢？我们就叫遗传基因。那么异位性皮肤病，它的细胞和正常的细胞，后来我们发现它的细胞程序已经被发生了变化。这个细胞程序我们叫做什么？我们称为遗传基因。그러니까여러분세포프로그램이변할수있다는말은细胞的程序生命程序변할수있다는말이죠能被打乱，说明细胞会发生变病变。여러분이지금암에걸리셨다如果一个人患癌症，患癌症是你身体里的遗传基因发生了病变。糖尿病患者，如果你患了糖尿病，你的糖尿病，你的身体里的细胞发生了病变。그건유전자변한거아닙니까？昨天我傻了一下，这和遗传基因是无关，这是外伤。外部부상이是外伤。강의를하니까허리가많이풀렸어요那么我现在这样来回手动讲课，我的腰也轻松了很多。여러분한번아파보신분들계시죠그죠야제가지금그런상태인데야이강의를하다보니까아생명在于运动。我现在来回讲课，来回走动的时候，我昨天闪了这个腰，也轻省了许多。유전자가바로무엇이다遗传基因呢就是什么합니다세포프로그램生命的程细胞生命的程序옛날에는요在过去우리의사들이저도의사我们这些大夫呢제가이과대학댕길때만在我读医科大学的时候세포속에유전자가있는데我们并不了解细胞里边有그게프로그램인지잘몰랐어요我们知道有遗传基因，但我们还没有了解到遗传基因就是生命的程序。对这些生命程序我们一点都不了解，为什么呢？유전자를해독을해낼수가없어因为我们当时还无法破解遗传基因。컴퓨터 프로그램은 여러분电脑的程序呢？글자로서기록이되어있습니다아是用各种的文字。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글자는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아컴퓨터 글자 1하고 0하고构成电脑里边所有程序的编程的语言就是有零和一构成的一样。一一一，하고，比如说零零零一一一一一一零零零，就是两个代码。다르죠。所以说，就像电脑的编程是由零和一一阴一阳构成的一样。那么零和一的各种的组合，一关一闭的程序。就在电脑里边运作出各种演算一样，我们的细胞也是一样。그글자에뭐가바뀐거요？啊，也是这种배열순서가排列的顺序，一关一闭的程序，程序不同，所以它就演化出各种功能来。그게바로프로그램이바뀌었다는거예요아那么这种程序被打乱了그러니까갑자기유전자구조에대해서좀알고싶죠状态就会不一样그래서세포의구조를알아야되는那么为了了解遗传基因我们就要여러분의병을이해하기위해서는뭘알아야되겠습니까为了그프로그램을구성하는治病的原因我们首先要了解生命的程序是如何被编写的那么生命的程序编写在遗传基因里所以我们就要对遗传基因有所了解所以呢제가이과대학댕길때在我读医科大学的时候呢1960年那是1960年代就在1960年代呢那个时候我们医学从事者也对遗传基因是门外汉그래서여러분이알고계시는모든질환들이那么今天我们身上患有的所有的疾病及致病的原因就在遗传基因上인간게놈프로젝트那么为了研究致病的原因人类共同
자, 그래서 인간 개념 통해서 解读, 우리 과학자들이 드디어 완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유전자 지도 被破解的图谱, 유전자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那么地图是为什么存在的呢? 지도가 필요한 이유 就是为我们指点迷津是吧? 유전자에도 위치가 指明道路. 있어요. 那么遗传基因也有地图. 유전자에도 위치가 있어요. 그럼 유전자 위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췌장암에 걸렸다면 患的是胰腺癌. 그 췌장암 그 변질된 췌장암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 胰腺癌的时候 是遗传基因的哪一个环节发生了病变? 주는 것이 유전자 지도. 那么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통과적인 유전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유방암. 이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렸다. 或者 동맥硬化, 아,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동맥경화에 걸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하고 유전자 지도 그래 여러분이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어. 那么大家了解了这个道理明理以后 그래서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 여러분이 알면은 自己治病的原因了当你找到你身上治病的原因的时候你才有力量有能力去战胜疾病 뭐가 有句话就是说知识就是力量 아는 것이 힘이다고 할 你们要真正的了解治病的原因 아무도 모를 때는 当我们一无所知的时候 망망하죠 我们会迷信人家说什么我们就信什么 이 생기고 那么身上呢没有个主心骨这样的就会彷徨我们的生命也不会充满生气 여러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知识就是力量 그러면은 여러분의 목표가 다시 있습니다 某种道理你们内心就有一种感动이렇게되어서두 병을 다시 시작해서 하셔야 된다 真正明白了治病的原因对症下药从根本处下手这样治病才能真正的治疗那어떤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 모르는 것을 뭐요? 什么时候我们的身体里边会充满生命的气息呢？유전자가 것이 그게 암이구나. 아, 当我们明白了一个道理的时候，当我们感悟的时候， 진짜 생기납니다. 아, 我们的内心里会充满生命的气息。유전자는 오랫동안 우리 과학자들의 생각에 절대로 안 변하는 걸로 알았어. 그렇죠. 一直认为遗传基因是一成不变的。过去我们在教科书上也这么学的。遗传基因是不会发生变化的。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已经证明了这种观点是错误的。遗传基因是会变的。 자 유전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그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가 있다. 构成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글자에 뭐가 달라지는 것이다. 배열 순서가 排列 순서会被打乱的. 아, 构成 유전자의 排列 순서. 그 배열 순서가 순서가 정상이면은 그게 정상 세포고. 那么就是 그 배열 순서가 비정상적으로 변했으면 그때는 뭐예요? 유전자의 신시 排列 如果是正常的它就是正常细胞大家明白了这个道理了吧 그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결론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让我们感到新奇的结论什么结论呢 유전자는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변하는구나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 눈치 빠르신 분은 지금 생기가 확 돈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 啊，当我们知道了这个道理以后，我们就会知道，我们身上已经发生病变的遗传基因会怎么样？会重新被修复。那么大家达到了这个结论，啊，유전자는 변하는구나。그러므로 내 지금 변해 있는 유전자 다시 뭐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요 있고 나 肯定会怎么样？会重新恢复正常的，这是完全可能的。
힘나요 안 나요? 다자 생기 돌아요. 기를 봐. 다자 신선 감도 생기의 气息가 용동마? 이런 것을 넣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知识就是力量. 아는 것입니다. 다자 진정의 감우了. 내心当中就会有一种喜悦在泉涌. 힘을 생기가 더 많이 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마 다자나 在这里呢, 要不断的鼓足生命的气息. 지금 이 정도 생기 가지고는 다자 靠 现在这么一点生命的气息呢还不够的，掌声也这样没有力量. 不要这样. 이왕 생기가 돌려면 어떻게 해요? 如果要想生命气息得到充分生命气息, 大家要积极. 확실하게. 아, 要有信心. 掌声也要有劲. 자, 好了. 그래서 여러분, 所以呢, 이 유전자의 그 글자의 배열은 변할 수도 있고 这些信息,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那么就像电脑的程序可以重新修复一样，这些发生病变的遗传基因。 会恢复的，是有恢复的契机的，是可以修复的。嗯，확실한결론이죠。这是毫无庸置疑的结论。大家对这个结论内心里确信以后，那么大家正常유전자가비정상으로 변하는 게 변질되는 게 쉬울까요? 正常的细胞 변질된 유전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病变的细胞 恢复成正常细胞 容易呢? 你们说哪个 容易? 아, 한번 손 좀 就是好的变坏 容易 变得好 坏的变好 암 걸리는 게 더 쉽다 你们认为得癌症 容易呢? 이분들은 암 낫기가 좀 낫기가 힘들다는 분이에요 那么 举手的人 你们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더 쉽다 你们认为 病变的细胞恢复正常更容易的人举手。 여러분, 아, 모든 것은 정상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那么所有的细胞呢，都希望自己能恢复正常，维持正常。그래서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려면，那么把正常的细胞变成不正常，让它发生病变。 비정상으로 된 것은 需要很长的时间，就像一句话叫“冰冻三尺，非一日之寒”。那么 病变的细胞呢，它总是在盼望着重新回到正常的状态。所以说，大家要明白一点，病变的细胞重新恢复的正常细胞要远远容易于一个正常细胞变成病变的细胞。那么，솔직히 말해서 坦诚地讲，假设我是一个身患癌症的人，坐在这里，如果大家听到这样的信息，大家会不会高兴呢？如果我的话，我会按耐不住喜悦，会雀跃欢呼的。如果大家听到这样的信息也无动于衷的话， 那么麻木不仁，那么什么能触发你生命的气息呢？啊，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我现在跟大家讲的这些道理，과학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是有科学根据的，我会慢慢给大家讲解. 그럴 때 여러분, 와. 大家内心当中，听到这样的信息以后，内心当中又有一份喜悦，一份感动，要哇！这感动的时候，大家内心当中才会有一种生命力量在涌动。大家现在的思路要发生180度的大转弯。正常细胞都死。 我们病变的细胞是完全可以重新恢复正常的。여러분，여러분이만약，如果大家이생기의법칙이있습니다，真正体会了这个生命气息的法则，이생기라는것，生命的气息，본질이진리거든요，진리。生命气息的本质就是真理。이진리를여러분이딱들었을때，大家明白了真理的时候，진리를들었을때。 생기가 넘치려면 이 진리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서 생기가 되려면은 明白了真理的时候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这个真理要成为生命的气息, 在里面涌动要有条件. 어떻게 해줘야 돼요? 怎么样呢? 믿어줘야 돼요. 大家要信, 要信赖. 와, 와, 掌声, 掌声响起. 하는 사람은 여러분, 와,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집니다. 这种积极的响应,积极的反馈. 유전자가 才会让这些真理理性的东西你的悟性 여러분 你的感性变成生命的气息，生命的力量。那么，当你在感动的时候，你的身体里边实际会分泌一种健康的激素。这种激素叫。所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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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种激素叫。所以
치수나 아, 저 좀 치수나 会 让 우리 身体 나는 저거 믿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중심을 치호 기뻐지는데 그 기뻐지는 이유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当我们用信心来接受这个真理的时候我们的内心才会有这种喜悦这种喜悦会在我们身体里实际发生一种变化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 让我们的大脑呢 分泌一种激素叫因泰芬 엔돌핀 웃기고 있네 那么他就说什么呀这一点都没有意思 제가 아무리 这样消极麻木 就不会有感动那么你们的遗传基因呢就不会发生任何的反馈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那么新起点生命运动呢？是迄今为止大家在这个世上生活这么多年的生活习惯完全不同的生新的生命方法。因为你们迄今为止的生命方法、生活方法呢，方式呢，是肯定会导致疾病的方法。那么为了恢复你们以前的生病的。 我们就要改变，彻底的改变我们的生活方式。过去我们因为生活方式导致的疾病，我们叫成人病。那么成人病这个名词呢，已经在医学词典里不复存在了。因为十岁的少年也会患成人病，他不是成人，但是他们身上有成人病的病症。 의학협회들，很多世界的医学机构啊，还有医学协会啊，他们把这个成人病的病名从医学史料里删除掉了。那么，所以说成人病那是无知的。改为什么？改为生活习惯导致的疾病。 생활습관에 따라서 根据生活习惯呢 변할 수 있다? 我们的遗传基因呢 会发生变化 그래서 지금 21세기 현대의학 在21世进入21世纪现代医学呢 通过遗传基因疗法来治疗疾病 那么 이게 보니까 모든 병이 所有的疾病的致病原因 原因就在什么 遗传基因的病变 那么 怎样 医治疾病呢？根本就在于如何恢复这些遗传基因，使它们恢复正常的秩序。那么，大家看一下细胞的结构图。人体的细胞呢？人体的细胞呢？外边一层是细胞膜。 그다음에 이게 세포핵입니다. 중간에 有个 细胞核. 이 구멍이 빵빵 뚫려 있죠. 细胞核里 有几个 小孔. 그렇게 생겨. 이거를 칼로 잘라서 딱 열어 보면은 那么把这个 小孔 그 부분 切开.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我们可以看到 染色体. 염색체. 염색체가 몇 개 있게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 染色体. 我们人体里 有几个 染色体呢? 그래서 위치가 위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3개. 어느 유전자는 那么 为什么会出现排列、秩序、位置这个概念呢？啊，因为每一个遗传基因都有它的位置。那么这23个遗传染色体是怎么样排列的呢？我们通过下面一张图来看一看。大家看到这个染色体是吧？
유전자는 바로 이 실입니다. 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유전자는 실은 染色体. 그러니까 염색체는 다시 말하면 뭐 뭉치예요? 染色体는 就像这条线一样. 실같이 생긴 이렇게 실같이 생긴 유전자를 가만 온 것이 염색체입니다. 아, 그럼 바지 그 실이 缠在一起的 就是染色体. 제가 있는데 이 23개가 각각 사이즈가 달라요. 그럼 이 23개 染色体 그래서 키가 제일 큰 놈은 그럼 그것이 제일 큰 놈은 1번. 그래서 맨 꼬마를 22번. 그럼 그다음에 23번은 XY 염색체. 아, 제일 작은 排在 22번. 那么第23个呢不是 XY 染色体, 이제 보시면 性 染色体,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那么最近前不久科学家解读了遗传基因的图谱是吧？大家看一下遗传基因图谱。유전자 지도 보세요. 그래서 1번 염색체, 1번 染色体, 3번, 2번, 3번, 4번, 5번 染色体. 보세요, 키가 1번이 제일 크잖아요. 那么1号 染色体 最长, 个子最高, 排在最前面. 2호, 3호, 次之. 그래서 18번 같으면 아주 작고. 那么18号 染色体는 相对 22号는 最短了, 像小崩豆一样. 그래서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那么慢性骨髓性 어느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냐? 是 22번 염색체. 22호 染色体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그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那么这个部分的遗传基因发生了病变，就会导致什么？就是就会导致 慢性骨髓性 염색체 여기 위치하는. 那么乳房乳腺癌呢，就是17号遗传基因的这个部分发生病变，这个发这个遗传基因的这个部分发生病变就会导致遗传性癌。那么胰腺癌呢，是18号染色遗传基因发生了变化。动脉硬化呢，是19号染色体的这个部分发生了。OK。 각병마다 每个疾病发生病变的遗传基因的位置都不一样。我们生活在这样的时代，科学医学已经发展到了这个地步。各种肠疾病，还有肥胖症。肥胖症是这儿的遗传基因，是这儿的遗传基因起到 调节体重的作用。那么这个调节体重的遗传基因的程序被打乱了，所以人体就丧失了调节体重的能力，所以导致肥胖。啊，不是说你吃了就会胖是吧？那么肥胖不多，那么你连喝口水都会胖，为什么？正是因为调节人体体重的这个遗传基因发生了。 자꾸 적게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 줄. 那么人们认为只要节食少食就会减少体重，但是不是的。根本没问题的。还要修复根本处，还是要修复这个已经丧失功能的控制人体体重的遗传基因的程序。糖尿病。那么糖尿病呢？阿尔茨海默症。还有老年痴呆症。 还有前列腺炎、大肠癌、肺癌，每一个疾病发生病变的遗传基因的位置都是不同的。所有的疾病都是由于遗传基因发生病变所导致的。那么治疗这些疾病根本处。 就是修复这些发生病变的遗传基因。那么这些所有的疾病，如果是由什么来导致的？由什么导致的？由遗传基因的病变导致的。但是随着遗传基因病变的位置不同，那么体现的疾病也不同。 여러분의 유전자 정상과 비정상 。 아니 언제 하버드나 那么我非常尊敬大家，你们学过生物工程吗？ 你们知道如何改变遗传基因吗？你们是哈佛大学出身吗？清华大学出身吗？
但是你们已经成功的 유전자를 조작해서 병에다 걸리고 改造了你们的遗传基因，进行了遗传基因工程。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려면 굉장히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절대로 不懂的这项工程，也不懂的这个，也没有这份技术，但是你们已经改变了你们身体的遗传基因，怎么改变的？靠什么？就是靠你们日积月累的生活习惯。所以我们现在。 우리 동기생들만 보니까 전부 병 걸렸어. 很多人都患这样那样的各种疾病，糖尿病、高血压、癌症，肝硬化。这不그래요？那么大家他们问我，病都없나？那是你是什么没有病吗？我说我没有，我很健康。혈압도없고，血压正常吗？我血压很正常。肝炎没问题吗？糖尿也没有吗？没有。我说我很健康。我亲戚问我，那么朋友们就会问我，자기들끼리 쳐다보지。 저지기이상한놈아니야？你这小子真真，요새는병안걸리면뭐요？这是怪呀！你怎么没得病呢？啊，现在这人不得病才是怪的呢。그래，그러면그렇지，별나게사니까별나게사니까。怪不得，以后我们生活的就是不一样。你生活的这么特别。한국적으로정상적으로살면은，如果按照现在大家。 认为正常的生活方式、生活的话，那么不得病才是怪的。从生到死，三名中四个人是死于癌症。高血压那是更司空惯例。糖尿病患者得糖尿的概率是5个人当中1个人。그러니까안걸릴수있어요。 能不得吗？ 다병다모은뭐예요？틀림없이무슨병에든지하나는걸리게돼있어。那么疾病呢？所以说每个人身上，不论大病小病，都会有一种两种这样那样的疾病。正常一种。所以说不得病才怪呢。得没有病，浑身上下没有病，健康的人反而不正常。여러분，여러분은지금여기서大家今天来到这里。인제 现在我们要明白这个道理，就是怎样生活才是正常的生活，怎样才能过这种正常的生活。아직도유전자조작술이발달되지않지만尽管遗传的工程还不是十分发达，但是人类的技术在不断的向这个领域迈进。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기술이 15년 내지 20년 더지나서 15到20년之内人类掌握了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改变遗传基因的这项技术的时候 그 기술이 오늘 발달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켰답시다. 那么怎样才能改变你们身上的基因呢？那么你们现在身上发生 病变的遗传基因发生病变，是由于大家的生活习惯导致的话，那么如果你们改变了你们现在的生活习惯，改变了你们细胞所喜欢的生活习惯的话，改变成那样的话，你们的细胞就会恢复正常的。掌声。 여러분
이 박수 치자는 게 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다자 구장나. 이상구 박사. 아, 不是为我喝彩，不是让为了让我开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鼓掌是为了大家。 掌声 响起的时候。 大家内心有什么感动？ 웃음 치료라는 게 있죠. 아, 最近 유행 이종 웃음 치료, 웃음 치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통과 웃음은 하나도 안 웃어도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이 파수 웃음. 하하하하 그냥 파수 웃음. 이 웃음 뭐가 나와요? 치료 치료 치료의 효과. 왜? 그럼 이 웃음의 강제의 웃음 也会让你的脑子里分泌 endorphin. 우리가 웃고 그럴 때 엔돌핀이 나오죠. 여기 순서가 거꾸로 돼도 꼭 같은 반응을 뭐예요? 회랑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사를 무슨 반사라 그래요? 조건 반사. 即便你 내심 불쾌신, 但是 강제로 치고 예회 분비, 당연히 분비 이런 함성을 지르면은 엔돌핀이 어떻게 해요? 당대자 장성 향치 고성 허찬에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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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의 맨날 그것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안 나옵니다. 아, 如果 조건 반사 그런 기계의 반복의时候 그러나 조건 반사는 때때로 不再 중간 중간에 어떤 그 쉼이 但是时而呢这种机械的反应 그러면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게 조건 반사입니다. 非常奏效的方式就是这种 时不时的机械性的调节 아주 우울증에 걸려서 那些身患忧郁症的人 자, 우리 한번 对他说 한번 웃어봅시다. 我们一起笑吧哈哈哈哈这样一笑的话 엔돌핀이 나와요. 那么脑子里就会分泌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会对 자, 调节大家的身心，抑制疾病会 몸속에 암이 있으면 如果有 癌细胞的话 이 암세포를 이 암세포 이게 癌细胞呢 你们看这个图 이 암세포를 찾아가서 포위해가지고 那么很多小的细胞呢 그렇죠? 正正在攻击癌细胞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이 T淋巴구라는 那么这些细攻击癌细胞的细胞呢叫T淋巴细胞叫白血球 이 백혈구 안에는 저 T淋巴구 안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냐면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이 암세포 죽이는 그래서 저 이 T淋巴구를 열어보면 이런 유전자들이 나오는데 그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암세포를 遗传基因这个遗传基因里面有一种程序 임파독소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就是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细胞那么这个程序呢就会让这个细胞呢生产出一种杀死 아까 보니까 우리가 림바독소 아 내가 이걸 몰랐다가 림바독소는 就是靠 그러니까 뭐예요? 엔돌핀이 뭐예요? 이전 암세포 그러니까 뭐가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 생기라. 그렇죠? 알았다. 나마 당원은 뭐예요? 깨달았다. 明白道理的时候 아, 그렇구나. 아, 原来是这样, 原来如此. 这种 감동. 会成为一种 생기의 본질이 生命的气息会变成一种生命的力量. 它会激发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重新获得恢复正常的力量 고맙습니다 할 때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当我们说心怀感谢的时候 我们有一种力量 当我们内心有一种感动的时候 会有一种力量 그 다음에 뭐요? 하 너무너무 아름다워 当我们看到一种美景 听到美丽的音乐 정치적인데 内心当中有一种 박수 절로 나와야 한다 掌声响起的时候 会有一种感动 그래서 진선미가 真善美是我们内心当中充满生命的气息 이 생기가 바로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를 生命的气息呢会让那些沉睡的麻木的遗传基因呢重新恢复工作让它产生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아, 생산出 생기가 필요 消灭癌细胞 생기가 필요하고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 안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那么你们身体里边有遗传基因但是这些遗传基因的罢工 여러분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암 환자 或者丧失了功能 암에 걸린 이유가 뭐냐? 우리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매일 암세포를 몸에서 만들어내요. 即便是一个正常的人，就在这一瞬间， 身体内也会产生癌细胞。 그러나, 但是呢, 为什么 이러한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즉 T 인파구가
因为在我们身体内产生癌细胞的同时，那么免疫系统呢就会去消灭这些身体里的癌细胞，也就是说消灭的力量大于什么，强于这些癌细胞的时候，我们就不会得到癌症。但是如果杀死癌细胞的这些程序不打乱的话，那么即便身体内产生了癌细胞，这些本应 去攻击癌细胞的这些淋巴细胞呢、就丧失了原有的功能，它们不会工作。那么生命的气息的本质是什么？就是真善美。那么你们这些身患癌症的人，你们细细想想，十年、五年前，我们的生命、我们的生活当中，已经丧失了对真善美的感动。不是这个错了，就是那个错了，那个不对。心里有怨恨、有烦恼、有压力。这种不正常的生活维持了一年、两年、三年，细胞忍到极限的时候，它就会发生变化。생기를어떻게那么今天来到这里呢？조건반사까지도동원해가지고那么大家要旺盛하게올려야되겠습니까？안올려야되겠습니까？自发的，예당사，예强制大家强制自己感受这种，예用掌声、用欢呼声来感受这种感受。当大家感受这种感动的时候，你们内心当中的生命气息就会涌动，生命的力量就会涌动，这样沉睡的遗传基因才会重新被激活。저는솔직히오늘저녁에나올때까지야이강의를할수있겠느냐那么其实의자에앉아서할까我站在大家之前呢，我还担心我能不能站着给大家讲课，因为我昨天不小心闪了腰嘛。但是我看到大家以后，我的内心当中充满了生命的气息、生命的力量。为了大家。我要讲这堂课，所以这种感动呢，赐给我力量。제가이렇게얘기합니다。啊，我现在노래를하세요，박수를치세요。给大家讲，大家要掌声，要鼓掌，要欢呼。박수가나와야치지。那么大家会说，没什么，没心情掌声，没心情唱歌。여러분그거는那么。적인생각입니다아这种想法呢是消极的근데그게사실은비정상이에요비정상이정상화되어있는세상이거든요아那么都不正常的话这些不正常看是正常了노래가드디어나올真做假做真实真亦假是吧박수도뭐요치기시작하면은那么大家더치고싶어지越鼓掌就越想鼓掌越唱歌就越想나올때때만할게요那么到时候再说吧。哎呀，我现在心情不好。那么这样的话，你永远都开启不了你感激之门。这是对你自身的不负责。你们要对你们自身发出一种热心，要热爱你自己，热爱你自己的生命。기분나쁜그대로있겠다啊，那么我不高兴，那么我要保持一个不高兴的心情。那么你就是个愚蠢的人。你要摆脱这种消极的、不快的心思。那么在这家今后的时间当中学习유전자가얼마나여러분你们要知道，你们的一个念头、一个心思，对遗传基因会发生什么样的影响？你们的遗传基因要对你们每一个心思、每一个念想都要做反应的。那么白血球会产生淋巴毒素，那么这种淋巴毒素的产生呢，是靠遗传基因的程序来发生的。이렇게되니까이 T 임파구가길쭉넓적아완전히모양이변했죠림바球呢非常的健壮상태아被激活以后암환자들은이 T 임파구이렇게활성화가안돼아那么왜生化癌症的患者的 T 동을뭐요很瘦小왜很少생기를받지를因为他没有生命里头身体里头没有生命的气息没有生命的力量내가암에걸렸다는그자체부터가那么我得남들은생기를줄라그래도나는뭐하는경향이있는사람已经让我泄气了막는경향이있는사람입니다所以说生命的气息即便来了我也接受不了어떤사람이병에잘안걸리냐남들한테생기를뭐요줄라고노력那么不但内心充满这种生命的气息而且要与别人分享这种
生命气息的人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은 不容易得病的。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이제 지원 복무 인원의 평균 寿命要比那些不经常志愿服务的人 원래는 뭡니까? 长, 平均, 혼자 있기를 平均 寿命要长 7年. 조금은 뭐예요? 내성적이고. 아, 有的人 很 내향, 很 腼腆, 너무너무 追求 완美, 很 正直, 很 小心. 그러니까 这样 的 人呢? 복잡한 뭐 이런 상황에는 개입하기를 뭐예요? 이제 息事宁人. 다른 사람처럼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못 넘어. 但是这些人呢，一点马虎也容不得。 이러니까 걱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都得操心，都得认真。 这样的人呢？ 이래서 여러분 이 병 걸린 사람들은 보면은 很多情形下 남들보다 좀 더 정직都是那些善良。 그렇죠? 比别人更正直、更认真、责任心比别人更强的人。那些小心翼翼的人，所以他们得病以后就觉得很委屈。 나는 착실히 했는데 아, 我 일생 这样的老实 그러니까 这样的踏踏实实 从没坑过别人 但我为什么会得病呢 네. 是不是老天惩罚我 老天是会这样产生怨天尤人的啊 情绪 그래서 이 뭐를 바꿔야 돼요 要改变什么 이 생각을 좀 바꿔 改变我们的思想 改变我们的念头 그래서 改变我们的心态 여러분 여기 오신다는 것이 예, 8박 9일의 시간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기. 大家要明白, 생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의 气息 对你们的 身体 健康 그리고 알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망하면은 기절해요. 진정 领悟了, 大家就会有什么? 就会有希望. 희망이 없어지면,那么比死亡更可怕的就是绝望。绝望了，就再没有什么可能性。 내가 진리를 깨닫고, 当我们明白, 그것을 领悟了 真理, 믿고, 那么相信他, 그다음에 뭐가 생겨? 희망이 생기는 希望. 과정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这种希望呢就会变成一种生命的气息，生命的力量，让我们的T淋巴变得强壮有力。 그래서 병을 낫자는 能够战胜体内的各种 근데 이 생기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필요해요. 기본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콩이 있죠, 콩. 아, 大家知道, 豆子, 像什么 黄豆啊, 绿豆啊, 各种豆子. 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뭐예요? 豆子 上面 有个 什么? 네? 시누님입니다. 그렇죠? 도야, 시누. 예, 시누. 이 시누 안에 시누이 뭐예요, 저게? 그럼 도야는 뭐예요? 저기 시누이 뭐예요? 그 도야는 뭐예요? 시누이 생명이라 그러지 마세요. 도야, 너는 왜 도야는 생명? 생명은 뭐예요? 생기고 진선미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气息는 진선미. 저게 바로 세포입니다. 아, 그럼 这个豆芽呢, 这 세포 속에 细胞里面有什么? 콩의 생육 번성 프로그램입니다. 那么细胞里面这个 프로그램 让它成为豆子的生命程序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 那么这个生命程序呢，首先会让这个豆子发生什么？生根，然后发芽，然后生发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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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经编好了。布里 program， 那么生根的程序，发芽的程序，那么茎干的程序，生茎干的程序，还有枝芽的程序，还有产生叶子的程序，开花的程序，最后什么？最后什么？이렇게되면은열매가맺어서콩한개가那么这一个豆子就完成了수천개의콩이돼那么一个豆子会变成그렇죠上百上千个豆子그생육번성프로그램这就是生育繁衍程序그러면이생육번성프로그램이완전히작동하게하려면은那么为了让这个生生不息的生命程序그렇죠正常运作有个基本的여러분유전여러분의세포들속에就像你们的细胞딱입력돼있는已经注入的生命程序，그게작동을하려면让它正常运作必须有一个先决条件。생기가와도뭐가갖추어져있지않으면即便外部生命的命令已经下达了，但是你不开启开关，
책상 위에 놔놓으면 이거 해 작동해야 하네. 그러면 이거 도구를 放在 桌子上, 它 지금 생명 생기 회 启动吗? 绝对不会的. 생기가 아무리 와도 생명의 반응할 수 없어. 气息 就是 命令 再 怎么下, 如果你不把它 기본 조건이 뭡니까? 不具备 适当的 温度和 水分,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생육 번성 프로그램이 在这个 生生不息的 생명 程序里边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 뭐예요? 첫째 뭡니까? 首先需要什么? 土壤. 예, 첫째 뭐냐고 하면은 영양소를 줘야 됩니다. 영양소를 보내면 땅에 묻어야 돼. 그렇죠? 土壤要 땅을 파고 심어야 돼. 各种各样的 영양. 首先需要 양분,是吧? 그래야 영양소가죠. 그다음에 영양만 가지고 안 돼. 광靠 영양 还不够,是吧? 그건 뭐가 필요해요? 还需要什么? 물이 필요합니다. 还需要水. 물 없으면 是通过水来吸取 그다음에 뭐요? 영양素的是吧? 예. 还需要什么? 햇빛이 필요합니다. 先决条件当中还有个是 阳光, 是必不可少的条件. 그다음 또 뭐 필요해요? 还需要什么? 공기가 필요해요. 还需要空气,是吧? 그다음 또 뭐요? 还需要什么? 이 모든 것이 적당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든지 과도하다거나 못하는데가 생생不息的 생명 정신 정상被 启动 运作的 先决 条件 像 영양이 기본 조건이 양광과 공기야 하여 节制,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생기를 받아서 작동하기 위해서도 어떤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当这些具备的时候, 이 콩에다가 才会被启动, 被正常的运作. 이거 빼버려 영양, 영양 빼버리고 물하고 공기만 줘. 그러면 콩이 뭐가 돼버려요? 只给它水和 콩나물. 水和 콩나물은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지. 虽然能生长，它没有，但它没有生，它不会再生生不息了。 이런 기본 조건이 결여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那么在我们的生命条件当中，那么也可能缺少了生命所必要条件。那么缺少了生命所必要的条件，我们的生命就可能会变质为什么？会不会生生不息的？就不再生生不息的豆芽菜。 다섯 가지 조건이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 사람의 세포에는 무슨 조건이 더 첨가돼야 됩니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콩은 땅에다 뿌리를 박으니까 운동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植物不需要运动是吧？但是人需要运动，生命在于运动。 在营养上面再加一个什么运动。 운동이 필요하고 그다음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져.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체가 觉得 乏力, 需要 휴식. 자, 운동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는 필요 휴식. 人还 필요 什么? 除了 운동 휴식 还 필요 什么? 人是입니다. 人是属灵的存在，说人是万物之灵长。 아, 웃기지 마라. 人需要信仰，他信仰，아무 소용이 없어요，需要信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人不光有肉体的东西，更重要的心灵，更重要的精神。 내가 내 마음으로 如果你的心灵，你的精神空洞， 那么你的身体也不健康。 그걸 뭐라 그래요? 선택의 자유라 그럽니다. 那么 我们的心灵，我们的灵魂是自由的。 내가 받아들일, 내가 선택하지않고，自命你信什么不信什么，取决于你的。这种自由是完完全全归给你的。你到底相信什么，信或不信，信什么怎么信，这都是由你自己来决定。那么光靠健康的眼神，你们的身体不会恢复的。 근데 생기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靠 생命의 气息, 생기가 올바로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동하기 위해 要让 생命의 气息 真正 激活 你们 生生不息的 생命 程序的话, 那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곰이나 사자들은 새끼 잘 낳아요 안 낳아요? 那么关在笼子里的动物园的熊啊狮子啊，他们有没有繁殖能力呢？ 기본 조건이 갖춰 有, 但是很薄弱. 뭐 운동을 할 수, 因为他们不运动。 他们不具备野生的条件，所以他们靠人工受精来，就是强制的让他们繁殖。수정해서 새끼를 낳으면 암컷이 엄마가 새끼 키워야 안 키워요? 那么靠人工受精
生的二代呢，那么母性的本能动物的母性本能就不激发，他们对孩子呢不会照顾，所以那些幼子呢要靠雌鸢喂奶来带大。 우리 지금 한국이 이 저출산율로 세계 제일 낮. 한국과中国都面临一个出生率降低的问题，像韩国出生率低的，已经成了问题。 那么母性越来越退化，已经成了问题。那么母性越来越退化，为什么呢？我们吸的空气被污染了，我们喝的水被污染了，人和人之间不再存在性了。那么一个女运动员进入奥运会，那么集训的时候呢？월경이 안 나옵니다。那么他们就会停止。 为什么呢？激烈的运动、过度的运动打乱了他们的生命秩序，他们的遗传基因就会发生异常的反应，使他们停止例假。运动也要适当。再好的东西，物极也会必反。所以说，生命恢复具备着一切生命的条件，而且是适当、恰如其分。 好，谢谢大家的掌声。当这些基本的条件，要接受生命的气息，这种生命的气息源源不断。啊，那么这些生命的气息是我领悟了真善美的道理的时候。 才会在我里面成为生命的力量。여기서고마움을한번느껴봐。啊，你们在这个自然当中要体会一下感动、感激、感慨。在大自然当中，大家要体会大自然的美。那这个时候，就会激发你们内心当中生命的力量。그래서여러분，所以呢，그래서영양을미국말로 营养呢，英语叫nutrition。第一个字母呢是 N。运动呢叫 exercise，是 S。햇볕，水是 water，W。空气，空气。절제를뭐라그래요？Temperance。运动是 E。air，休息。节制是 T。Temperance，第一个字母是 T。空气，第一个字母是 air，A。Trust，休息，第一个字母是 R，rest。New start，信赖 ，trust。 那么这几个生命要素的第一个字母加一起就叫 New Start，New 就是新的 ，Start 就是起点，这就是生命运动的新起点。所以呢，生命的气息，遗传基因就要被激活。那么为了遗传基因被激活，你们就要具备这些。 그다음 뭐를 받아들이면 돼요? 생기를 받아들이십니다. 当你们具备了这些生命的前提条件以后， 그래야만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도 你们身体就会 유전자 회복이 원래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你们的疾病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옳은 길을 드디어 들었었습니다. 今天你们总算 이제 여러분은 수도꼭지가 어딘 줄을 오늘 저녁에 뭐예요? 治病的原因何在？就是我们的遗传基因。遗传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那么，为了恢复遗传基因， 새로운 생활습관. 我们就要. 그 생활습관이란 것은 새로운 뭐요? 恢复正常的. 真善美的生. 그렇죠. 生活方式. 네. 그 인프라 위에. 那么. 여러분이 생기를 받으셔서. 恢复这些生命. 꼭 여러분의 투병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这样我们就肯定能战胜我们的疾病. 예. 저한테 1분만 시간 줄 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예. 끝나고 제가 드리죠. 아, 끝났습니다. 예. 동작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목에 걸고 계신 게 뭐죠? 명찰이죠? 예, 여기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센서는 없지만은 이건 여러분들의 신분증입니다. 어딜 가시든지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침 체조하실 때나 산책하실 때나 항상 달고 가시고요. 또 뭐 사우나를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달고 가셔도 또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물병은 그 방마다 냉장고에 한 병씩 매일 아침마다 나오게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키요. 방키를 지금 4인실, 3인실 중에서 제일 이제 이 잘 간수하시는 분이 이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자연에 심취해가지고 산책 나갔다가 안 들어오시면 나머지 분들이 들어가질 못하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은 그 안에서 잠그는 잠금장치 있지 않습니까? 예, 키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그 잠금장치를 해놓고 문을 닫으면 문이 완전히 안 닫히겠죠. 아직까지 이곳 오대산 호텔에서 분실 사고는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귀중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프론트에 맡겨주시면은 나중에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키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또 뭐가 빠진 게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6시 50분에 체조가 있습니다. 어디서 있죠? 로비입니까? 바깥입니까? 총무님? 체조 로비에서 하나요? 바깥에서 하나요? 일단 1층 로비에서 6시 50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봉사자분들은 모두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날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첫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확신이 서시죠? 예, 여태까지랑 다르게 우리가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즐거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자, 대자연에 그리고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